휴대전화 자판은 숫자와 글자, 기호를 입력하기 위한 글씨들이 휴대전화에 배열된 자판이다. 주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면에서는 전화 자판과 같지만 DTMF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 모두를 변환하여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한글과 그 외 언어와 기호 등을 문자 메시지 등을 위해 입력할 수 있다. 컴퓨터 키보드와는 다르게 시프트나 펑션 키를 같이 눌러 사용하는 일은 없는데 그것은 한 손만으로도 작동해야 하는 휴대전화의 사용성의 특성 때문이다. 전자계산기나 컴퓨터의 숫자 자판과 비교하면 컴퓨터는 밑으로부터 0에서 시작해서 윗부분에 7, 8, 9가 배치되지만 전화기와 휴대전화는 위로부터 첫째 줄 1, 2, 3, 둘째 줄 4, 5, 6, 셋째 줄 7, 8, 9 그리고 네 번째 줄이 별표, 0, 샵이 배치된다. 전화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별표, 샵도 많이 사용된다. 초기의 휴대전화는 이행유결이 형태를 가진 제품이 많았으나 현대의 휴대전화는 대부분 3X4 과 샌드, 엔드, CLR, 오른쪽 소프트키, 왼쪽 소프트키, 특정 기능키 그리고 다섯 방향 선택키와 함께 배치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